오늘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 속에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 저녁쯤부터 해가지고 이번엔 정말 하락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기어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속된 말로 사람들을 환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격 움직임에 집착하지 말고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7월에 연준 미팅,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미팅에서 다수의 FOMC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당하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준 총재 및 이사들 전부 다 비겁한 인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째서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계속해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한마디조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정말 미국 시민들을 개돼지로밖에는 보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잠편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간의 강세를 보여가는 반면에 미국 증시는 거의 일제히 하락하다가 다우 같은 경우는 겨우겨우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살짝쿵 29,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었다가 지금은 29,185달러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 와리가리가 크게 달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미국의 은행 위기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었는지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시작된 실리콘밸리 은행 등 여러 지역들의 은행 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사실적인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 비슷한 은행들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연준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자, 그런가면은 미국의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22년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30년짜리 고정금리가 7.09에서 7.16%까지 상승을 한 것인데요. 자, 팬데믹 기간 동안에 2.몇%에 달했었던 것에 비교를 해보면 3배 이상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내에서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 부자들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산층 같은 경우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 이러면 버블이 한번 터져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는데 그리고 은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나라 내에 있는 ATM 기기들에서 에러가 나면서 이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최대 1000유로까지 돈을 뽑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돈 뽑으려고 하고 있죠. 개판이네. 자, 한편 중국 같은 경우도 난리가 아니다. 헝다 사태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부동산 위기설이 대두가 됐습니다. 중국 광둥성 주재 회의에 중앙 국영 건설사 고위층들이 총출동했는데 그냥 고위층들이 아니라 전부 다 CEO들이었었다라고 하네요. 부동산 개발 업체 관련된 CEO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엄청난 위기가 대두가 되고 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 이 위안 컨트리 가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디폴트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 자, 중국도 한번 터지나요? 중국이 먼저 터지나? 미국이 먼저 터지나? 하나가 터지면은 반대쪽이 터지면서 서로 탓을 하게 될것 같은데 그 중간 속에서 한국도 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의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심조심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바로 엘살바도르 국채 투자가 대박이 나게 되면서 수익률이 70% 이상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살바도르를 조롱하고 외면했었던 월가들 앞다투어 가지고 지속적으로다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언론 같은 경우도 엘살바도르를 얼마나 물고 까고 내리 깔았습니까? 근데 정작 엘살바도르는 잘 나가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안 좋은 기사 내면 그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퍼다 나르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범죄율 낮아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이루고 있다. 나이프 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양아치들과 악마의 집단인 IMF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습니다. IMF가 그때 당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자 또 달러 가지고 협박을 한 거죠. 국채의 가격이 25%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엘살바도르는 그러나 국가 부채를 예정보다 빠르게 상환을 해버렸고 전 IMF 베테랑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채권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았다. 이후 채권 가격이 급등해버렸다. 그리고 또한 부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국채를 조기에 갚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었다. 과정 속에서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지지율이 90%를 넘긴다라고 하죠. 자, 그만큼 젊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비트코인과 함께 나라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정반대인 양상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 80세,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라가 아주 고이다 못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엘살바도르는 다른 나라들에 있어가지고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로버트 키오사키가 수년째 이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추락 시 비트코인 100만 달러로 상승. 주식 및 채권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금과 은행의 가격이 급등하고 그보다 더 안 좋아지면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지야 라고 외친 것인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벌써 말씀을 드렸다시피 키오사키 씨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이게 언제쯤 터지게 될까요? 그래도 로버트 키오사키의 말이 맞는 것이 터지고 나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 좀 이르지만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한편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된 GBTC 관련된 법원 판결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23.9%까지 늘어난 상황, 이더리움은 35.9%까지 늘어났는데요. 결론이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인가?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승리하게 된다면은 현물 ETF 출시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암울하게 톰리 오랜만에 운을 뗍니다. 현물 ETF 승인 시 비트코인 시 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 아, 왜 이래. 이러지 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톰리가 말을 하면은 전부 다 반대로 가죠. 정말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톰리. 자,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없이는 10만 달러 선 상승도 어려울 것.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없어도 10만 달러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다라면은 SEC의 암호화폐 제재는 크게 줄어들 것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말인데 그럼 그때까지 현물 ETF 승인이 없을 거라는 것인가? 아니죠. 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ETF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도 변동성도 역대 최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글래스 노드 측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관심이 정말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횡보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2021년과 2022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0일 변동성이 국제 유가보다도 낮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 화려한 계다리춤, 무한의 횡보, 고장난 GPS를 달고 달리는 자동차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컴샤크, 29,000달러 지지선을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다. 약해진 지지선이 저항선보다 빠르게 무너지면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남겼었고 반면에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고점에서 0.618 자리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숏을 때리고 있는데 숏을 한번 대가리를 깰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어디까지 반등할까? 레몬 같은 경우는 29,500달러 선까지도 반등했다가 다시 꼬라박을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남겼었고 킹핀 크립토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가격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한다 할지라도 정말 정말 많이 쳐준다면 3만 달러까지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는 힘들 것 같은데
반등했다가 28,000달러 선까지 꼬라박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런츠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약세가 지속되면 될수록 2019년도와 같은 이런 식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22,000달러 혹은 21,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반감기 전까지 개미털이 한번 본격적으로 가게 될 것인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발표 나오지 않았죠?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는 최초로 선물 거래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선물 거래 하지 않는 게 좋죠?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수익되면서 잘 버티는 사람들 5%, 그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장난으로 좀 깔짝깔짝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돈을 잃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돈을 많이 따가지고 처음에는 아, 이거 나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 들었다가 결국에는 대부분이 청산. 물론 돈 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수가 극히 적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유니바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통합 거래 터미널 유니봇 X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니봇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자동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봇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세력들이 유니봇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거뒀었다라고 하죠. 여담이지만은 이 유명 분석가 중에 조시 레이저, 저도 종종 분석을 공유하는데 그 사람은 0.5달러의 유니봇을 사가지고 2달러에 팔았답니다. 많이 수익을 남기고 팔았구나 싶었는데 가격이 어디까지 갔죠? 223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도 있다더라. 자, 아무튼 고래들 같은 경우는 유니봇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렸으며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인후 또 많이 샀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되도 않는 코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것일까? 자, 아무튼 유니봇 같은 경우는 한때 올라가지고 240달러 근방에서 강한 리젝션을 받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브라스칸 쿠너 분석가는 이야기를 196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좀 아슬아슬하죠. 가뜩이나 장 분위기도 약간 좀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레이원 프로젝트인 세이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거래량이 업비트 세이 거래량이 바이낸스를 두배 이상 추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프 같은 경우도 70%까지 상승. 그러자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 던져지게 되면서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이어가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에 올라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투자자 여러분들 부디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오늘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다면은 수고했다. 시청료 가지야.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고 클릭해주기 부탁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나올까요? 두고 보도록 하죠.